제2형 당뇨병이 1형 당뇨병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당뇨병 증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형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당뇨병이 제1형 당뇨병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1형과 제2형 당뇨병은 실제로 매우 다른 상태인데요. 제1형의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의 세포를 공격하여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제1형 당뇨병의 경우는 인슐린 주사와 같은 요법을 해야만 하는데요. 여러 연구자들은 제1형 당뇨병이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보통은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발생하지만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2형의 경우는 인슐린 저항 상태로 인체에서 인슐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제2형의 경우는 체중을 감량을 하고 건강한 식이요법과 운동과 같은 활발한 활동을 통해 당뇨병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슐린 약을 복용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도 1형 당뇨병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 복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형은 중년이나 실버 세대에서 흔하게 발생하지만 청년과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에게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과체중과 건강에 해로운 음식 섭취, 운동 부족 등의 생활 습관이 큰 악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1형과 2형의 상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2형 당뇨병이 1형 당뇨병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1형과 2형의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1형 당뇨병이지만 2형으로 오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형과 2형 모두 혈당이 높고 피곤함이 있으며 체중이 줄어들 수 있고, 1형은 저체중, 2형은 비만일 경우가 많다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이유 때문에 정확한 진단 없이 2형 당뇨병 약을 처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모글로빈 A1C 검사, 공복 혈당 검사,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당뇨병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갈증, 배뇨 증가, 배고픔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 합병증이 발생하면서 자신이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시력 문제로 당뇨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당뇨병 때문에 혈당 수치가 높게 되면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눈의 모세혈관이 손상되어 시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력을 왜곡시키고 시야 주변에 어두운 얼룩이 움직이는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황반부종으로 시력이 흐려지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조기에 진단을 받게 되면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면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발과 다리, 그리고 손 등의 신경통 또는 마비 증상도 당뇨병의 증상일 수 있는데요. 높은 혈당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경의 미세 혈관을 손상시켜 말초 신경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피곤한 증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에 의한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의 경우도 피로함을 발생시키는데요. 혈당 수치를 통제하기 힘들어지면 피로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당 수치가 높게 되면 신장혈관 손상으로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신장질환이 발생하여 피로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장질환을 조기에 진단을 받는다면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여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 역시 당뇨병에 의한 증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높은 혈당 수치는 발기를 위한 신경과 혈관을 손상시키게 되어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잇몸질환과 구취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혈당이 높게 되면 유해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시켜
충치와 잇몸질환, 그리고 구취를 발생시킵니다. 잇몸질환은 치주염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치아를 고정시키는 뼈와 조직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당뇨 혈당을 조절하고 구강 위생을 개선시키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 가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을 경우 심장병의 위험이 높은데요. 심장병 증상으로 충분한 산소와 혈액을 얻지 못하게 되면 가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뿐 아니라 팔, 어깨, 목, 턱 등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연을 하고 건강한 식단과 혈당 조절을 통해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